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. 아, 나 머리 털라고 그렇게 자상한 남자 처음 봤잖아. 야. 와우, 예. 미치기 전에 깨어나 엄마를 볼 수 있게. 안녕하세요. 저는 27살 진희주라고 합니다. 애타는 마음이라는 게 좋은 거야. 아니, 연인 사이에 연애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채워지고 충만하고 그런 게 좋은 거지. 그렇게 줄듯 말듯 찔끔찔끔 하면은 그게 좋아? 왜 애정을 그렇게, 왜, 대체 왜 그렇게 얄밉게 주냐는 거지. 나 지금 성적 잘 안 나오고 못 하고 있는 거 맞는데, 근데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. 나 그거 간절해서 그런 거야. 나 나이트 가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강제전학 당하고 싶어서 나 그래서 간 거였어. 엄마가 뭔데 그 풀하우스 만화책을 찢어? 엄마가 뭔데? 엄마가 그 만화책보다 더 나은 게 있는 줄 알아? 너를 만난 걸로 나는 행복해. 다른 사람 고백에 나는 흔들린 적 없었어. 네가 가야 한다면 나도 갈래. 나는 괜찮아. 둘이 함께 죽는다면 아빠 말 이제 안 들어. 미치기 전에 깨어나 만들게 내가. 안녕하세요. 다시 무대에 서고 싶은 33살 박진우라고 합니다.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? 그건 아니지. 왜? 내 말 틀려? 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? 나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. 그래, 너 얘네들도 만나지 말았어야 했고, 네 그 사장놈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.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, 얼굴에 손 댔어요? 안 댔어요? 이것 봐. 이것 봐. 이것 봐. 이 양심 없는 것 좀 봐. 아니,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얼굴에 손을 한 번 안 댈 수가 있어요? 그 얼굴에? 지금 100도 만만치가 않아요. 세상 모든 자동차 내 손 안에 다 있지. 세단, 쿠페, SUV, 리무진, 컨버터블. 어떤 차든 운전대 맡겨봐. 바로 레이싱카 심장 터질 거야. 꼴 보기 싫은 건 이따 맡겨봐. 영원한 한 남자의 약속 웬 안 했나도 그럴 일 없어. 끝까지 지켜나갈 그날의 약속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긍정 에너지 뿜뿜하는 26살 배우 김주윤입니다. 선생님 목소리 얼마나 섹시한 줄 아냐? 완전 높지도 낮지도 않은데 완전 홀선데 그 뭐랄까?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잠에서 깼을 때 들었을 그 왕자님 목소리가 내가 선생님한테 반하게 된 결정적인 거. 어? 아, 이 대목이 진짜 중요하다고. 자상해. 아, 나 머리 털라고 그렇게 자상한 남자 처음 봤잖아. 야! 아, 왜? 내가 선생님이랑 있잖아? 아이, 그럼 좀 아주 좀 예쁜 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. 어? 아, 내가 언제 행복한지.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도 뭐라 그래야 될까? 시간이 하늘 위로 흘러가는 느낌? 어쩌면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소소하고 구체적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. 왜 내가 여기에 어쩌다 이렇게
끝났고 다시 오지 않아. 허나 이제 난 알게 됐어. 독이 멀리 왔다는 걸. 이제 돌이킬 수 없어.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게 재밌나요? 나는 부탁터 새하얀 병실에. 네, 수고하셨어요. 안녕하십니까. 33살 장원준입니다. 스스로 감당해야 해. 저 하늘에 쓴다 새로운 결말. 내 생의 결말. Come on, everybody, 다 왼쪽을 향해서. 크게 쉬고 노래 불러봐. 사랑해, baby. 사랑해, baby. 다 함께 사랑해봐. Wow, yeah! 난 매일같이 만화책만 읽었어. 근데 집에 돈은 좀 많은 것 같길래 유학을 선택했고. 아이,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3초 만에 업어치기가 가능한 거구나.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고요. 저는 밀당이니 작전이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유부녀만 아니면은 올인을 하자. 아, 지는요, 이 신중보다는 신념이 중요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아, 기다 싶으면 가야죠.